쇼핑몰 플래너 2급 실기 시험 9회를 풀어보고 있고요. 쇼핑몰 페이지 구축 능력 두 번째 시간으로 게시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게시판을 생성하고 해당 게시판에 제목만 노출되도록 설정하세요라고 나와 있고요. 게시판은 여기 보시면 게시판 메일이라는 메뉴에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게시판 만들기 메뉴에서 타입을 갤러리 게시판 선택하시고요. 디자인 설정은 매트릭스 2번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설정이 끝나셨으면 밑에 있는 게시판 제목에서 코디 갤러리라고 쓰겠습니다. 코디 갤러리라고 쓰고요. 그다음에 관리자 명칭은 관리자. 그리고 게시판 비밀번호는 000000 쓰시면 됩니다. 게시판 만들기를 이용해서 생성을 하고요. 게시판을 만드셨으면 등록한 게시판 관리에 오셔서 여기 하단에 보시면 게시판 공통 설정이 있습니다. 게시판 상단 인터페이스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게시판 상단에 해당 게시판의 제목만 노출되도록 첫 번째 있는 것으로 게시판의 제목만 노출되도록 이렇게 형태가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현재 게시판 위에 다른 게시판들의 이름들이 쭉 보여집니다. 마이샵 들어가 볼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여요. 코디 갤러리 질문과 대답이 모두 보이는데 이거 아니고 현재 나의 게시판만 보이게 하려면 이렇게 게시판 제목만 노출을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마이샵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지정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요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이샵을 들어가 보시면서 감독관이 된 기분으로 상단에 있는 버튼들은 잘 적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메인 배너가 노출, 플래시 배너가 노출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코디 갤러리에 있는 갤러리 상단에 위치가 잘 지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패치 보스턴이라는 버튼, 상품 아래에 상세 이미지가 잘 들어가 있는지도 쭉 확인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